자, 이번에 양팀에서 마혜영 레전드가 올라옵니다. 네. 야, 기대되는데요, 마혜영 레전드. 저는 마혜영 레전드와 함께 야구 방송을 같이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네, 하나 정도 아직도 하나 정도는 5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자,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아, 일단 하나 정도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저는 하나 이상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흰색 배트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카본을 선택하셨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마혜영 코치, 마혜영 네. 레전드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오, 옛날 생각 나는데요. 와, 자, 높게 떴습니다. 라인 드라이브 아~ 타구네요. 날카롭게 한번 돌려봤던 마혜영 네. 레전드. 생각보다 팬들이 그래요. 네, 조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높이. 자, 선수들의 연령대가 고령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2루 쪽으로 지금 높게 떴어. 잘 받았어요. 이 타구 잭스윈 3자 넘어갑니다. 야, 이찬원 해설위원의 예상이 적중했네요. 그러네요. 야, 넘어가네요. 야, 마혜영 감독 아직도 살아있네요. 다시 한번 외쳐 잭스윈 3자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마혜영 홈런 두 개. 야, 홀로 두 점, 5대5 동점이 됩니다. 양준혁 감독이 엄지를 지켜 세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점이 됐어요, 순식간에. 그렇습니다. 자, 이벤트 경기. 자, 홈런 더비에서 마혜영 레전드가 자, 두 개를 넘기면서 5대5 동점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찬원 해설위원이 야, 계속 오셔야겠는데요. 야, 하나 이상 정말 네, 두 개를 넘겨 버린 마혜영. 자, 이렇게 되면 종범신 팀은 좀 강력한 선수를 내세우겠죠. 그러게요, 그러게요.